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렉스 페달에서 제작이 되는 렉스 V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아직 방영이 되진 않았지만 1982를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이전에도 다른 브랜드에서 제작이 되는 렉스에서 영향을 받은 페달들을 많이 리뷰를 해봤었는데 몇 가지가 있죠. 튜브 스크리머라든지 렛이라든지 이 클론 센터라든지 다양한 전설적인 페달들을 계속해서 각 브랜드마다 자신들의 색깔을 입히면서 복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만나볼 이 렛스도 그런 페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새롭게 출시된 렛스 V2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연주자들이 사랑하는 렛을 모디파이한 페달입니다. 보시면은 W와 H를 빼면 렛이 나옵니다. 이 W와 H가 뭘까라는 고민을 잠깐 해봤어요. 뭐 잘은 모르지만 네. 저는 혹시 넓이랑 키를 뜻하는 위드 하이트에서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물론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제작사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W와 H를 빼면 렛이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가장 이 렛의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NOS LM308 OPAMP가 사용되어 네. 오리지널과는 차원이 다른 해상도와 다이나믹한 톤을 제공하며 클리핑 옵션이 준비되어 더욱 다양한 드라이브 스테이지를 만끽할 수 있는 페달이다 라고 합니다. 이 폭스 페달이 모든 페달에서 저희가 느꼈지만 특유의 이 뭔가 이 하이가 있어요. 네. 특유의 하이톤이 있었고 약간 컴프가 걸린 듯한 사운드가 있었는데 이 페달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기존의 네. 렛의 고해상도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유의 하이와 특유의 컴프감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레벨, 이펙트 볼륨을 조절합니다. 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하고요. 컷, 고음역의 컷을 조절합니다. 스윕, 클리핑 주파수 대역을 조절하여 드라이브의 음색을 조절합니다. 클립, 클리핑 옵션을 선택을 한다 라고 합니다. 일단 토글 스위치는 2단이네요. 네. 일단은 이쪽으로 해놓고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볼륨을 약간 좀 키워야겠네요. 네. 일단 지금 이 폭스 페달들의 약간 특징들이 레벨이 12시다 하더라도 그쵸. 약간 조금씩 볼륨 작습니다. 작아요. 그래서 약간 그 좀 올려서 쓰셔야 좀 네. 1대1적으로 맞는 것 같네요. 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됐던 페달 중에 렛을 기반으로 제작이 됐던 아이언 호스라는 페달이 있었어요. 그 페달에도 이 NOS LM308 OPAMP가 사용이 됐는데 네. 특징인 것 같아요. 이 폭스 페달 같은 경우에 볼륨을 12시에 둬도 조금 기존 클린 톤에 비해 좀 깎인 듯한 볼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LM308 OPAMP를 사용한 이펙터들의 특징이 뭐냐면
볼륨이 엄청 커요. 엄청 커서 저희가 살짝 돌렸는데 볼륨이 굉장히 커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맥스 볼륨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오버드라이브들이 그렇기는 하지만, 드라이브 페달들이 그렇긴 하지만은 맥스 볼륨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을 저는 자꾸 가져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렛, 이 오리지널 렛을 다뤄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양산형 렛, 렛2 를 많이들 사용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게 고해상도의 페달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렛이라는 페달 자체가 고해상도의 페달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거침없고 무식하고 저돌적이고 이렇게 달려드는 듯한 느낌이 강한 페달인데, 이 페달은 굉장히 고해상도의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기존에 있었던 렛의 그런 특징들이 이렇게 고해상도로 오게 되면서 많이 빠져버리는 느낌을 들거든요. 이전에 다뤄봤던 아이언 호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포효하는 듯한 느낌은 있었지만,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렛이 가지고 있었던 매력보다는 아예 다른 페달이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이 페달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자꾸 얘기 드려서 죄송해요. 언제 저기가 오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1981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것을 렛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렛과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굉장히 고해상도,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이 레인지 넓은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그 굉장히 하이게인부터 따뜻한 맞습니다. 오버드라이브까지, 그러니까 가그그 가변화하는 이 범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굉장히 넓어서 넓었죠. 깜짝 놀랐죠.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 아직 못 올리고 있는 이유는 뭐 이게 뭐그 찌우개 수급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많이 나오는 페달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곧 들어올 건데 그때 이제 오픈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굉장한 가변성 속에서도 어떤 구간 자체가 굉장히 랩과 닮아 있는 사운드로 연출을 맞아요. 해줬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 이제 편견일지는 모르겠지만 디자인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풍겨지는 면모는 랩에서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사운드 자체는 약간 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한번 이제 또 그쵸 찾아봐야겠죠? 개인향을 많이 높였을 때는 어떤가? 과연 이제 렛의 그 기운이 있는지. 느낌이 있어요. 개인을 많이 높였더니 그런 저돌적인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인데, 저는 되려 뭐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얘를 렛이라는 이름으로 국한을 지었는가? 저는 왜 이걸 치면서 자꾸 오디원이 생각나죠? 보스 오디언. 아하. 보스 오디원 그 오리지널 있잖아요. 그 네. 사운드 그 느낌이 난다라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렛을 실제로 오래 사용하신 분들이 저보다 렛에 대한 이해도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렛을 한 번도 구매해서 써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게 렛의 어떤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라고 들기에는 제가 어느 정도의 좀그 데이터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렛의 사운드, 뭐 제가 경험해봤던 렛의 네. 사운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때까지 기타 치면서 이펙터를 사용했던 것 중에 가장 낮은 진도를 가지고 있는 페달이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안 써본 건 아닙니다. 안 써본 건 아닌데 어느 기저 근데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그 렛의 그 사운드 기저가 있죠. 그 약, 그렇죠. 자갈 같은 사운드. 그막
까끌까끌하고 모래밭 같은 그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기에는 이 친구는 좀더 약간 오버드라이브적인 그 느낌이 좀더 나오는. 사실 렛을 디소션 계열로 보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약간 퍼지죠. 퍼지하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직접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오버드라이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이제 하이랑 로우가 좀 많이 깎여 있고 미들만 좀 있는 듯한. 근데 그렇다고 미들이 단단하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 미들의 그냥 강세가 보여지는 그런 기조가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렛이라고 하지 않고 접근을 했을 때는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내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기름지고, 굉장히 뭐랄까, 힘 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는 페달임은 분명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톡을 한번, 그렇습니다. 톡으로 바꿨을 때또날 수도 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렛이라고 하기에 너무 힘이 좋고 맞아요. 너무 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렛이 이렇게 미들이 이렇게까지 안 그리고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비교를 하고 있는 렛 자체는 양산형 렛을 기준으로 저희가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렛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네. 사운드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네, 계속 연주해 볼게요. 이게 미드랄이 너무 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렛이라고 하기에는 미드랄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 정도 맥이면 그 렛의 그죠? 깍깍한 부부하는, 이게 나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미들이 얼마나 알이 굵은지. 뭔가 드라이 톤이 따로 들린 듯.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미들 알이 굵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이제 컷노브를 이용을 해서 한번 자, 렛의 느낌이 네. 날지.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걸까요? 정말 렛의 느낌이 안 나는데요? 다른 이펙터다. 내가 제가 다른 이 이펙터라고 렛 보는 게 맞는 얘기를 것 같아요. 자꾸 해서, 왜냐면 렛에서 영향을 받은 이펙터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렛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양질의 오버드라이브, 양질의 디스토션 네. 페달이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는 굉장히 멋진 페달임은 네. 분명합니다. 디자인도 그렇고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강해요. 맞습니다. 이뭐 굳이 따지자면 이 미국 차들 같은 경우는 좀 무식하게 네. 생겼잖아요. 그런 느낌보다 렛 같은 경우는 딱 미국 차 같이 생긴 이펙터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렇습니다. 조금 이렇게 뭐랄까,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독일, 유럽 쪽 냄새가 나는 드라이브 페달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기 저희가 포드가 미국 미국 차죠. 차죠? 네, 미국 차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미국 차들의 특징이 있지만 그 포드에서 나온 머스탱은 그래도 약간 영국의 느낌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거를 한번 수입 노브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날지. 아니, 잠시만요. 이게 제 생각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네. 이거는 갑자기 존 메이어가 생각나는데?
아니 이거는 렛이 아니고 렛이라는 느낌보다는 아 물론 뭐 다시 자꾸 계속 렛 이야기를 네.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걸 이건 렛을 뭐 했다고 하지만 제가 느껴지기에는 그냥 굉장히 많은 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드라이브 페달이라고 이렇게 보고 맞습니다.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편견만 덜어내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네.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해상도도 높고 굉장히 뭐랄까 힘 있는 사운드부터 멜로우한 톤까지 다양한 그렇습니다.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오버해서 컷도 거의 껐고요. 아마 까끌까끌해서 못 칠 수도 있을 텐데 오케이. 그 렛에 냄새가 나요. 네. 풍기고 있는데 그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렛에 약간 그 그러니까 퍼지함이 약간 있어요. 약간 있고 그 렛의 그 깔끔한 면도 약간 있어요. 네. 근데 뭐냐면은 이 이제 이 친구의 네. 성향이 중앙에 이만큼 있고 사이드에 이렇게 얇은 막처럼 묻어 있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핫도그 먹을 때 핫도그가 메인이긴 하지만 이제 먹을 때 설탕 가루를 붙이고 이제 케첩을 뿌려서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설탕 가루와 케첩처럼 약간 렛의 향기가 묻어 있다. 근데 하지만 그 아이는 핫도그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역시나 저희가 이제 끝에 이렇게 개인 양을 끝까지 올려서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이 느껴지는 특유의 컴프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이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약간 뭐랄까 정돈이 된 듯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원하시는 연주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레스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레스를 사려고 샀더니 뚜껑을 열어보니 좋은 하이엔드 오버드라이브 페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렛을 사운드를 생각하고 사시면 사실 실패하는 구매 네. 방법이에요. 네. 근데 그냥 이거를 여러분들 렛이라는 걸 지우시고 이 리뷰를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정말 그쵸. 좋은 드라이브 사운드예요. 저는 오히려 그 자꾸 렛이라고 접근하면 뭐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치면서 느낀 게 얘는 그냥 정말 좋은 드라이브 페달이다. 그리고 아까 그 톤 가변성부터 해서 이렇게 되게 얘도 가변 폭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으로 돌아온 렛.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이 렛이라는 친구가 가죽 잠바를 입고 다니면서 문신도 많고 피어싱도 많고 이런 진짜 질풍노도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면 내가 나다 이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마드 바르고 머리 딱 이렇게 손질하고 짧게 자르고 면도도 싹 하고 와이셔츠 입고 정장 입은 되려 회사원의 느낌에 가깝다. 근데 약간 이런 건 있어요. 그 회사원이 집에 가서 셔츠를 벗었더니 문신도 있고 막 상처도 있고 이런 친구인 건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잘 이 양복으로 포장한 듯한 느낌이 들었던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께서 아까 렛을 생각하고 사면은 실패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정답이고요. 렛을 생각하고 샀다가 이외로 굉장히 양질의 드라이브 페달을 네. 배탁이 될 수 있는 네. 이렇게 뭐랄까 소디빨이 쥐잡는 네,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8.5, 9.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렛이라는 이름이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0.5점 정도는 더 챙겨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는 들어요. 그냥 좋은 페달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들어보신 분 중에서 이거 내 성향인데 하시는 분이 사시면 되는 페달입니다. 그냥 렛을 지우세요. 그냥. 이 드라이브 페달을 하나를 구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오셔서 사운드 네.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매력에 빠져들 수 있는 좋은 페달이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